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동물, 두 번째는 물건, 세 번째는 사람인데요. 모두 다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지만 잃어버린 것의 내용이나 이것들을 찾는 방법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것도 세 번이나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이 들려준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의 지위나 권력,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행하셨죠. 그러다 보니 이제껏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직업이 세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세리들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죠.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게다가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사람의 형상이 담긴 동전을 만지는 세리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며 그들을 따돌리고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보통 우리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면서도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만은 피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뿐만 아니라 다른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까지 모두 받아주시면서 식사하셨어요.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라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고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싫어하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같은 분은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함께 식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이들은 세리들,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께 실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서운해하기도 하고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답니다.